앞에 삼각지 로타리에 나와 있습니다. 땅콩 상가, 땅콩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이런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 사무실로 그렇게 쓰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1층에는 작은 카페와 2층, 3층 복층 구조로 미용실이 임차가 되어 있는데요. 임대 수익을 내실 분들도 오늘 건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시민고등학교 철거가 됐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계명대학교 건너편, 이 계명대학교 넘어가면 그쪽에 대명자이라고 하죠. 거기도 지금 대규모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이 건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좋아진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주변에도 이렇게 노후가 된 곳이 있고 점점 다시 개발이 되면서 이 주변 삼각지 로타리 예전에는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 상권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위치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